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유대 그 지도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즉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만이 아니라 십계명과 또 어떻게 절기를 지내고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지 이를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소위 율법이지요. 토라라고 하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북왕국 남왕국 멸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는 이제 무너졌고 빼앗겼고요. 성전도 다 폐화가 되었고 쓸만한 사람은 다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페르시아와 여러 등지에 이제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죠. 귀환해서 그들이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왜 선민의 그런 특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그들이 뭔가 자초한 죄,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이 있었다. 왜 그런가 생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선민답게 살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서 그들이 이제 장로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를 이렇게 이루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그 유다 백성이라는 유다인이라는 그 동질성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세부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에 내려오는 그들이 지켜야 될 생활 원리들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도 대단히 많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정결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위생에 대한 것까지 그들은 정하고 그걸로 그들이 선민의 표 또 그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절박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이거 정도는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한다. 이거 정도는 지켜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어느샌가 또 그들에게 다시 자부심이 되고 그들에게 자랑이 된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출교하고 또 업신여기고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뭔가 반대하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자신 있는 율법 조항 또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논쟁을 붙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접촉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인간의 삶을 밖으로부터 안에다가 어떻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마치 인형 속을 채우듯이 말이에요. 김밥 재료를 이렇게 늘어놓고 속을 채워서 돌돌 말으면 김밥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니들이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김밥이라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니들 왜 이게 안 들어있느냐. 왜 이런 걸 안 집어넣느냐. 김밥에 단무지가 빠져가지고 김밥이라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뭔가 허술한 걸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 또 영혼을 구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가 다르셨어요. 야, 마실한 안에서 배어난다는 것을 모르느냐? 갖다 이것저것 조합해놓는다고 그게 되는 줄 아느냐? 밖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원칙 같은 걸 자꾸 집어넣어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줄 아느냐? 예,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해주는 것은 안에서 솟아나는 법이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밖에서 채워놓고 아무리 밖에서 잘하려고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희들의 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안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뭔가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채워서 온전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문제다. 그들은 먹는 걸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옳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비위생적인 것, 그 다음에 막 구별되지 않은 섞인 것을 먹는 것,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품위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생식이 몸에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날개죽지 쭉 찢어가지고 막 피를 막 쭉 옆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옛날에 그런 있었죠. 막 노루 잡으면 빨대를 바로 팍 꼽아가지고 막 피를 막 쭉. 그게 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 기준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법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의 품위를 가려주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를 여러분 내용과 형식이라는 차이로 듣지 마세요. 네? 뭐 내용이 좋으면 형식은 상관없다든지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보존이 된다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냐 질이냐 질만 있으면 양은 상관없다. 아니야. 양적으로 이게 성장이 있어야 그 안에 질도 담기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뭐가 결정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손을 안 씻어도 된다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와 같은 규정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주일에도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더 조이고 여며서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들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문제는 안에서 솟아올라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골탕 먹이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멸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품위와 그리고 그 정결함,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디서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 그 외에도 많겠죠? 질투, 시샘, 증오, 저주. 모든 것들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될까요? 예, 이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나이브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래요. 예,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품죠? 예, 그런 죄된 생각을 내가 품었다고 그래요. 아, 내가 이 마음을 또 품어가지고 어떡해요? 내가 그 마음을 어디서 가져다가 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데 밖에서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요. 나는 왜 자꾸 그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나는 너무 약해, 믿음이 약하고 너무 약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품어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갖다가 품어요?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대요. 보소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더러운 것만 계속 나와요. 내가 오늘 또 이 죄가 내 안에서 막 올라와서 이거를 누르지 못해서 내가 오늘 또 시험 받고 실족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내 안에 좋은 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막 솟아올라오고 사랑이 솟아올라오고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것만 늘 올라와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정체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떠난 죄인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고 간음이고 욕망이고 살인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언이고 비방이고 저주인 거죠. 그리고 파당짓는 거고 분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근본적인 정체가 뭘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원래 그 무, 즉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구별해내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저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를 탄생한다,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아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구원해냈다고 말하는 게 옳아요. 그렇죠? 예. 비존재에서 존재로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출생은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구원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셨어요. 창조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뭘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예, 하나님의 창조를 막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이란 뭐예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두움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두운데 숨은 거죠. 어두운데 숨은 거. 우리는 항상 뭔가 숨어야 될 때, 기피해야 될 때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 그리고 이 어두움은 항상 뭐를 만들어내죠? 어릴 때 여러분 어두움 속에 가면 무슨 마음이 드셨어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겪는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소스라치게 두려운 그런 두려움들. 우리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사자가 될 겁니다. 두려움이 뭐를 낳죠? 예, 두려움이 살의를 낳기도 합니다. 범죄나 이런 것의 상당한 동기가 두려움일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또 정욕을 낳습니다. 욕망을 낳습니다. 예. 분석에 의하면 이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제일 욕망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욕망으로 도피해버립니다. 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예? 밖에서 어떤 것을 주입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 안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두움의 존재.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 숨어있는 존재가. 두 번째는요, 혼돈입니다. 혼돈. 혼돈은 뭐예요? 카오스죠. 그것은 뭐냐면 섞여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고요. 또 심하면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뒤바꿔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바꿔놓는 것. 거짓과 하나님의 의를 바꿔놓는 것.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섞어놓는 것. 저는 인터넷에서 그런 거 안 보죠. 보는 순간 마음이 어지러워지죠. 논쟁적이 되면서 옛사람이 살아나고 그 혼돈의 성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죠.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는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요즘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살았구나. 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별을 잘해야지. 그들의 모토는 그겁니다. 구별을 잘하자, 지혜롭자. 그래서 예, 뱀처럼 지혜롭게 잘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미혹되지 말자. 그리고 그 대가로 뭐를 치러요? 열정을 쉽게 만들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지혜에 빠져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예, 이것이 옳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야, 이거 잘못이야. 교회 가르침이 다 잘못인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이 참 현명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쭉 따라갔는데 한참 지나서 이 사람이 딱 실족해버리네. 이 사람이 딱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아니야. 영 엉터리야. 그 순간에 나는 딱 파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돈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바꿔놓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과 그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단점으로 바꿔놔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오히려 영혼을 멸시하고 생명을 판단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것이 잘못된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혼돈의 죄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공허죠. 공허. 공허함.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옛날에 팝송 그런 거 있었죠. Are you lonesome tonight? 공허하고 외로우세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언니도 없고 힘들고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뭐 외로워, 괴로워. 저는 아마 사춘기 때도 그 말을 자주 했었을 거라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었을 사람이라는데 제가 여러분 기억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서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든지 모르겠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린 되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나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외로워.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공허는 언제나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뻤을 때,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디스코텍 나이트클럽이요? 예, 사람이 옆에 그냥 촘촘히 서가지고 있을 때 와우, 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고 행복했나요? 안 그랬을걸요? 그때는 또 군중 속에 고독 뭐 어쩌고 그랬을걸요? 예. 근데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 주위에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충만하실 때 주위에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우리 순원들, 꽃다발 갖다 주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쫙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서 기도 잘했나요? 아니에요. 천만에. 예,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홀로 기도하는데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벅차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데도 허전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꽉 뭐가 채워진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회개만 하는데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여러분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속성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에요. 비어있다는 거죠. 성령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 하루만 안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네. 잠깐 기도 쉬고 예. 기도가 영적인 습관이긴 하지만 자동적인 습관은 아니에요. 예? 내가 매번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습관이지 자동 습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멍때리고 있는데도 저절로 갑자기 손 이렇게 가더니 골프 배운 사람 뭐 기도할 때도 뭐 이렇게 기도한다던데 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손이 가면서 기도하고 무릎이 꿇어지면서 주여. 물론 저도 샤워하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 경건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제가 아버지 해야 될 때는 제가 마음으로 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저절로 그냥 아무렇게나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예, 우리는 순간적으로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공허함을 경계해야 돼요. 공허함은 불신앙이고 그리고 죄와 맞닿아 있어요.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께 접속되는 직접 전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새롭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그 죄가 좀 덜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죠. 예? 하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는 죄인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정체성, 그 빛의 생명,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정체성 속에 살아요. 성경이, 신약성경이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두 가지가 네 안에 섞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기 나름. 그래서 네가 그냥 좋은 생각을 해봐.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그냥 한번 품으려고 해봐.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뽑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뽑아냈으니까 이제 잘된 것을 뽑아낼게요.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미움을 뽑아냈는데 저 그게 잘못됐네요. 이제는 사랑을 뽑아낼게요. 그게 회개인가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을 뿐이죠. 죄인의 정체성이, 그 다음에 새 생명의 거듭난 정체성이 있죠. 그 두 가지는 항상 있다. 하나 없애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부러 없애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애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선듯이 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가상의 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까지나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치 좋은 공기 들이마시고 나쁜 공기 내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가 언제나 있어요. 회개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뽑아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쪽을 선택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못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쓴 말을 뱉었다. 나쁜 감정에 시달렸다. 나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또 잘못된 말을 뱉었으니까 내 잘못이다. 그런 자책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거듭난 생명,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의 삶을 그냥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돌보지 않고 버려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새 우리 안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그 지옥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점차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상 메모리라는 거 있죠? 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이제 가상적인 존재가 되어가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막 하면서 나를 책잡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 갑이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갈아타는 거죠. 예,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의 새 생명 주셨다는 걸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 마귀가, 너는 원래 그렇잖아. 그래, 인정해. 오케이, 나는 원래 그랬어요. 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형수였어. 그거 나는 뭐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나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갈아타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둘 다 나입니다. 옛사람의 나도 나고요. 예, 뭐 제 아내나
우리 다른 신앙 동료나 누구에게 핑계될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러나 그 나를 내가 반성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바꿔타는.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단물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자체가 단물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단물을 내는 생명이 하나 있고 쓴물을 내는 생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쓴물을 내는 생명을 우리가 뚜껑을 열었다면 스위치를 틀었다면 쓴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닫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단물을 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샘을 여는 주님 쪽 스위치를 트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지루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염시키는 건 무엇이 오염시키는가? 죄가 오염시킵니다. 당연히 죄가 오염시킵니다. 문제는 그 죄가 내 자신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오염에서 떠나려면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받고 닮고 그런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 앞에서 통렬하게 깨닫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날마다 날마다 경성함으로 그래서 자칫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그 가상의 옛사람을 또 붙잡아서 그게 나였던 것처럼 그건 우리가 뭐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 피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 늘 공허함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가 늘 혼돈했던 우리들, 어둠 속에 숨고 싶었던 우리들 자신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서 또 뭔가 저주하고 있어요. 또 뭔가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뭔가 또 혼동스러워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편으로 돌아서는 거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첫사랑과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은 뭐예요? 키리에 엘레이송.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우리를 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가?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사연도 많고 좀 제대로 돼갖고 예수 믿어서 떳떳하게 간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꼭 뭔가가 뒤가 구리고 옛사람이 좀 문제가 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꼭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음의 전도 간증하는. 아니죠. 인간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섰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주님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오염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더러움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고쳐서 내가 뭐 새롭게 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건 아예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버린 것입니다. 그게 나였다는 것은 그냥 인정해버리시고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저는 수근수근하는 자로 비방하는 자고 그리고 버릇이 나쁜 사람이고 막된 사람이고 거칠고 무례하고 그리고 이중인격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게 없어. 우리가 다 커밍아웃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탄도 아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시 나를 책잡는다고 해도 나는 너하고 타협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비굴하게 뇌물을 놓고 그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아니요. 나는 그럴 때 다시 내가 폭로할 겁니다.
예, 내가 다시 옛사람을 붙잡음으로 내가 다시 그런 모습처럼 된 것. 나는 원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을 넘고 그리고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편에 전심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